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D마이너 악기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주 부분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D마이너는 F 기하고 조표를 같이 쓰는 나란한 조죠. 그래서 C에 플랫이 붙어요. 여기 음계 나오는 것 중에 C가 있으면 C 플랫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디를 보면 D마이너에서 한마디는 그냥 기본 아르페지오 한번 쳐주고, 이 곡이 이제 슬로우 고고기 때문에 D마이너 그음 4번하고 4, 3, 2, 3, 1, 3, 2, 3 이렇게 하고, 이제 멜로디가 첫 마디부터 보면 미, 레, 미, 파, 레 이렇게 가요. 그러면 코드 그음 4번하고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검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요두 개만, 3번, 2번만 잡고 미.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 미를 같이 쳐주죠. 근데 이제 8분음표예요. 이게 다 미레 미파까지. 그럼 한 번씩만 다 쳐주면 되는 거죠. 미 레는 여기 2번 줄, 미레 다시 1번, 미 파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검지 눌러주시고 파레 레를 칠때 여기 이제 근음을 한번더 같이 쳐주는데요. 근음 4번하고 레 여기 2번 줄. 여기는 이제 2분음표 길이라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총 4번을 쳐주는 거죠. 레를 치고 근음하고 3, 2, 3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나머지 채워주는 박자는 이 코드 구성음에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마디가 다시 요두 개만 잡고 미, 레, 미, 파, 레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 레, 미, 파, 미. 그러면 C 코드 그는 5번하고 미, 마찬가지로 1번 멜로디, 미, 레는 새끼로 여기, 레, 다시 1번, 미, 파, 미할 때는 한번 근음을 같이 또 한번 쳐주는데, 여기도 2분음표니까, 미, 3, 2, 3. 4번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 마디 다시, 미, 레, 미, 파, 미.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B 플랫이에요. B 플랫은 우리가 이제 A를 이렇게 4번, 3번, 2번 줄을 잡죠. 근데 여기 이제 바렐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 두 개로 올라가면 여기가 B예요. B 코드인데 B 플랫이니까 플랫은 한 칸, 지판 한 칸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랫에 바렐 되고 4번, 3번, 2번 줄을 잡는 게 B 플랫이에요. B 플랫 코드. 근데 저는 이제 얘를 이렇게 세 개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구부려서 잡거든요. 이렇게 편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잡고, 그래서 B 플랫에 여기 근음을 5번 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처음에 이거를 다 잡지 않고 여기 이제 미음을 쳐줘야 돼요. 멜로디 중에. 그래서 여기를 띄워줘야 되니까 근음만 하나를 잡고 미레 미파 소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근음 5번하고 미 개방형 멜로디는 1번, 미 레는 3 플랫 2번이죠. 미레 그다음에 1번. 파는 여기 중지로 이렇게 파 1번 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소를 쳐줘야 되는데, 소를 치면 여기 이제 B 플랫은 요세 개를 잡는 거지만 요 밑에 1번 소를 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세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코드 근음하고 이렇게 세 개를 잡고 솔 1번 줄 3, 2, 4. 나머지는 그냥 여기 3번, 2번, 3번에서 5, 1, 동, 3, 2, 3. 다시 보면 미, 미레, 미, 파, 그 다음에 솔할때세개다 누르고 솔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운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A7으로 가서 미, 도, 미, 시라, 미, 도, 미, 시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음 A7 근음 5번하고 미 1번. 미, 도는 여기서는 이제 도, 샵이거든요. 앞에 샵이 붙어서 미, 도는 2번이죠. 여기 도, 샵. 도, 다시 미, 실은 C가 원래 여기 7 플랫인데 여기 이제 D마이너에서는 C에 플랫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C 플랫을 누르는 거예요. 6 플랫에. C, 그리고 라는 이제 여기가 라인데 여기도 이제 2분음표 길이를 쳐야 되기 때문에 코드 근음하고 같이 쳐줘야 되죠. A에. 그래서 여기 이제 5 플랫에 바렐 되고 3번, 5번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이게 A7이에요. 이거는 F에서 두칸 올라가면 G 코드,
두개 올라가면 A 코드죠. A 코드에서 세 개를 띄워주면 A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근음하고, 3, 2, 3. 여기도 2분음표 길이라 총 4번을 쳐주기 위해서 6, 1, 동, 3, 2, 3.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말을 다시 보여드리면, B플랫에서 여기. 미, 레, 미, 파, 솔. 3, 2, 3. A7에서 미, 도, 미, 시, 라. 3, 2,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D마이너에서 미, 레, 미, 파, 레. 그리고 C 코드에서 미, 레, 미, 파, 미. 여기는 이제 앞에 두 마디가 똑같네요. 처음에 했던 거랑. 그래서 미, 레, 미, 파, 레. C 코드, 미, 레, 미, 파, 미.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마디, B 플랫에서 미, 레, 미, 파. 거기는 이제 아까 B 플랫 했던 거, 근음하고 5번. 미, 레, 미, 파. 여기까지 똑같아요. 미, 레, 미, 파. 만약에 이제 요거, 손을 원래 요거로 잡으셔야 되는데, 요게 조금 멀어서 이게 운지가 잘안 되면 요 새끼로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 레, 미, 파. 미, 요게 되시면 그냥 요 손가락으로 약지로 쓰시고, 미, 레, 미, 파. 그 다음에 A7으로 가서, 미, 도, 레 해서 끝나는데, 미, 근음 5번하고, 미, 도는 여기 도샵이죠. 미, 5, 1, 동, 3, 도는 2, 3, 미, 도. 마지막 이제 D마이너에서 레. 3, 2, 3, 1, 3, 2, 3. 마지막은 그냥 기본 D마이너에서 슬로우곡 아르페지오 한번 해주고 이제 노래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B플랫에서 미, 레, 미, 파, 미, 도, 레. 이렇게 했죠. 노래 부분 들어가면 되는 건지 알페지오. 천천히 한번 전체 붙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D마이너에서 근, 3, 2, 3, 1, 3, 2, 4. 미, 레, 미, 파, 레. 미, 레, 미, 파, 미. 미, 레, 미, 파. 미, 레, 미, 파, 솔.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